반갑습니다. 네, 빨간 의자. 네, 사실 빨간 의자라고 그 얘기를 해놓고 저도 피식 웃은 이유는 이 빨간 의자 분들하고 저도 이게 학교 생활을 같이 했어요. 빨간 의자라는 이름 한번 왜 빨간 의자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다 같은 학교 출신. 네, 저희 예, 선배님이신데요. 다 같이. 네, 같은 학교 출신인데 저희 학교 연습실 앞에 이렇게 빨간 의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빨간 의자에서 저희가 밥도 먹고 음악적인 그런 교류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 이제 팀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막별 밴드 이름이 많이 나왔죠?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저희 수경 씨가 리더거든요. 저희 수경 밴드, 뭐 비주얼이 되는 밴드 말도 안 되죠. 예. 그런 거 하다가 워터글라스라는 수경 아, 워터글라스. 밴드, 예. 되게 심오한, 예. 네. 심오한 그런 걸로도 하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이게 이제 공연은 잡혔는데 밴드 이름은 없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혼자 이렇게 고뇌 차 있다가, 에이, 그냥 모르겠다. 빨간 의자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된 거죠. 네. 근데 어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첫 단어가 굉장히 강렬해서. 네. 아무래도 이래 학교 나온, 저희 학교 나온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일단 고정 팬을 깔고 시작하는. 네. 그쵸. 아, 그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멤버 각자 이름 한번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 의자에서 리더와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커션 하는 정재훈이라고 하고, 저는, 예, 여기 멤버들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이럴 때 이렇게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 의자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강주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최재형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9월 24일 날첫 번째 정규 앨범 존재의 온도를 발표하셨어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첫 정규 앨범을 낸 소감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네. 그 앨범을 딱 받아보는 순간 저희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진짜 엄청 와닿더라고요. 감격스러웠고, 저희 쇼케이스에 있어서 저희 기타가 멤버가 바뀌었는데 아, 네. 그때 처음 소개를 했어요. 저희 정식 멤버로. 네네. 그래서 소감을 재영 씨가 해주는 아, 게. 네. 예, 기타리스트들이 말할 기회가 참 없거든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빨간 의자 공식적인 공연 이제 첫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이제 소개된 자리에서 그만큼 떨리기도 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아 이제 시작이구나. 아, 시작이구나. 네. 고생길이. 네. 아, 네. 그러니까 슈퍼주니어로 치면은 규현 씨 같은 거죠. 가장 늦게 이제 가장 또 이제 집중도 많이 받고. 알겠습니다. 그 사실 정규 앨범은 지금 나왔지만 빨간 의자란 팀으로 활동한 지는 꽤 되셨죠. 그쵸? 저희가 데뷔 시절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 있어요. 어떻게 빨간 의자란 이름으로 활동하신지 아까 말씀하셔서 그 이제 이 지금 이제 핵심 멤버들이 모인 예,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원래 여기 수경 씨가 원래 수경으로 단독 이제 가수로 이제 1집을 내고 정규 1집 또이 정규 1집도 이력이 있는 네. 또 예, 저도 그 앨범 알아요. 제가 네, 그, 타이틀 네, 그렇죠. 쳐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게 공식적인 음원이 나온 연주로는 처음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또 중간에 이렇게 수경 씨를 도와주게 되다가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약간 작곡가면서도 약간의 그런 싱어송라이터의 기질이 되게 많아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무대 중간에서 네. 자기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이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이제 서포터로. 아, 서포터. 원래 그럼 두 분이 먼저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네, 아,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네. 옆에 있더라고요. 아, 네. 같이 할래? 아. 좋아. 뭐 이렇게. 나도 할래. 네. 이래가지고 그럼 하자. 이래 돼가지고 이제. 예, 그 건반의 주은 씨가 목소리가 되게 귀엽거든요. 말좀 시켜볼게요. 네. 똑같죠? 네, 가사가 되게 귀엽고 기발한데, 이런
그 영감이나 이런 주제는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 또 주은 씨도 가사 참여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곡을 쓸 때는 네. 같이 회의하면서 언니가 이제 핸드폰으로도 녹음도 하고 그래요. 대화하는 내용을. 아, 이렇게 기자처럼? 네. 그래서 녹음을 해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곡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앨범에서는 신데렐라가 스마트하지 않아서 이런 곡이랑 그래도 부러워라는 곡이 거의 이제 얘기하면서 아 수다 떠는 네, 네. 중에 걸리지만 또 타이틀곡도 마찬가지로 네. 얘기하다가 나온 곡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재훈 씨도 뭐 가사 참여하셨던데 예 제가 이 정규앨범 네. 타이틀에서 작사를 맡았고요. 예. 저희가 이래 아까 말했다시피 엄청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대화 속에서 네. 되게 많은 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이렇게 합주를 하다가 네. 악기 합주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전에 항상 이 멤버들끼리 엄청난 대화를 많이 해요. 하면서 네. 뭐 건지고 네. 건진다. 아, 네, 그렇죠. 네, 수경 씨가 또 작사 작곡도 하지만 랩 욕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 제가 랩 욕심이 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랩토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랩을 너무 하고 싶어서 90년대 랩, 90년대 네 멜로디 랩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있을까요? 뭐. S.E.S. S.E.S. 네. 네. 팀원들이 참 많이 반대를 해서 네.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에도 또 앨범에도 랩을 조금씩 넣었어요. 네, 그 랩 굳이 랩이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노래하실 때 좀 이렇게 착착 감기잖아요. 아, 전 그게 되게 부럽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10월 4일 날 쇼케이스도 하셨는데 그 쇼케이스 하시고 난 소감을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저희 되게 엄청 가슴 벅차했고요. 네. 즐거웠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었고 저희 재훈 씨가 감격에 겨우 눈물을 또 정재훈 씨가요? 네 흘리진 않고 고이기까지 네. 했었던 아, 예, 넣은 건 아니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다른 분들은 아니 또 그때 이제 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또 데뷔셨으니까 네 그날 쇼케이스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아 시작이구나 아 시작이구나 네,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작이라는 단어.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공연을 해주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또는 빨간 의자 관련해서 홍보하실 부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GMF 또 공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GMF에서. 국내 뮤지션들의 꿈의 무대죠. 네. 네. 그래서 GMF에서도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몇 시에 서시는지 아. 말해 주셔도 돼요. 이번에 유재하 무대가 생겼어요. 아~ 그래서 홀로브 페임이라는 네. 그 옆에 이제 쇼케이스 무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1시 무슨 요일날? 19일 1시 일요일이요. 19일 일요일 네. 1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 들려주시러 이동하실게요. 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토크를 이런 경우에 제가 비상시 토크를 해야 되는데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혹시 오늘 첫눈 온 거 알고 계세요? 새벽에. 설악산에 첫눈이 1cm인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번 9월달 첫 방송 때는 많은 분들이 반팔 티를 여기에 입고 오셨었는데 계절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분 토크를 조금 재훈 씨 못한 말 있으시면은 예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지금 MC 박준하 씨랑 같이 다녔는데 예 그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동생이에요. 제가 맨날 지금 촬영 중이지만 제가 맨날 행님 이러면서 따라다니다가 또 이런 곳에서 또 MC와 또 이렇게 게스트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색다르네요. 네. 행님 사랑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준비된 대로 빨간 의자 라이브 감상하실게요.
들려드린 곡은요, 저희 여기 MC 박준하 씨와 함께 했던 저희 수경의 1집에 들어있던 별거 아닐 거란 생각이라는 타이틀곡이었고요. 빨간 의자가 태어, 처음 디싱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첫 번째 목요일이라는 곡에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일단은 아는 분과 함께 하니까 참 더 편안한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주은 씨는? 지금 이렇게 방송이라고 해서 조금 떨리는 것도 있는데 안 떨고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은 걸리지마라는 이제 저희 존재의 온도, 네, 저희 앨범의 타이틀곡 걸리지마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곡인지 정재훈 씨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실까요? 이 곡 탄생 비하는 조금 웃긴데요. 제가 수경 씨랑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대화를 되게 아까도 말했듯이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수경 씨한테 물어봤어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바람 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나한테 안 걸리면 돼. 왜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경 씨랑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딱 꼬집어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저희가 만든 곡입니다. 걸리지 마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때 날 손을 꼭 잡아주고 눈은 딴 데 보지 말고 날 봐요. 쭉쭉 늘씬한 다리 빵빵한 바디 라인 흔들고 눈을 숨치는 여자는 외면해요. Oh baby please 나의 자존심을 지켜줘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Oh girl 걸리지 마. 수상적 모습에 들키지 마. Oh girl
충실했던 돌아선 시선 후 생각 이런 것도 하지만 지키지 않게요. How dare you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저 여자와 싸워볼까요. Oh girl 걸리지 마. 수상적 모습에 들키지 마. Oh girl 걸리지 않게 해. 나만 사랑한다 말하게 해. 걸리지 마. 심한 거였어. 그래서 gonna be a pretty princess. 너만 나를 거치기를 원했는데 넌 여자 볼 시간 내 다른 남자들이 나를 보잖아. 처음 만났을 때 같이 마치 세상에 나만 있다는 듯도 헤어지기 싫으면 oh girl 걸리지 마. 순정 모습에 리허설을 할 때는 모자를 벗고 했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하려고 좀 귀여워 보이고 싶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거추장거리니까 그냥 옆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리지 마라는 아까 재현 씨가 뭐 남자친구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남자들의 그런 본능을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곡으로 이제 그 스토리를 좀 바꿨었죠. 작사를 참여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고 계셔요. 제가 조금 막 던지는 스타일이라가지고 한 10개 중에 한 2개 건져갑니다. 예, 수경 씨. 그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중에 이제 좀 건져갈 만한 게 있어서 네, 이게 아까도 골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골라서 가사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의 본능을 다루는 그런 저희 타이틀곡 걸리지 마라는 곡이었고요. 저희도 이제 간략하게 저희 페이지 소개를 잠깐 할게요. 네. 되게 항상 준비하는 그 패턴이 있는데 같이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에 좀 듣기도 편하시게. 네. 저희 CF. 페이스북 보시면 이게 좋아요만 눌러달라고 이렇게 수경 씨가 얘기하는데 저희 페이지 약간 좀 다르다는 게 되게 좀 꼼꼼하게 많이 게시물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 정규 앨범 준비하면서 그 과정들이랑 뮤직비디오 촬영했을 때 그 과정들 이런 거 되게 소소하고 재미난 것들 많으시니까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구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은 그래도 부러워라는 곡인데 이것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소재를 잡아가지고 짓게 된 곡이에요. 그때는 저희만 뭐라 해야 되죠? 저희만 커플이었고 여기 주은 씨가 솔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커플끼리는 맨날 데이트가 맨날 똑같고 영화 보고 커피 먹고 이게 단데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주은 씨가 그래도 커플인 게 어디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반대가 됐어요. 이제 이쪽이 커플이 됐고 여기가 솔로입니다. 예. 네. 커플이랑 솔로분들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곡을 만들어 봐서 그 곡이 제목이 그래도 부러워인데요. 처음에 앞부분에는 이제 커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솔로들의 그런 깨알 같은 코러스가 나옵니다. 네. 재훈 씨의 나레이션 같은 이제 통화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러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를게요.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거리를 걸으면 어느새 우리의 데이트는 끝이 나.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거리를 걸으면 어느새 우리의 데이트는 끝이 나. 아침 일찍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쁘게 치장하고 내게 전화 걸어. 여보세요.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거리를 걸으면 어느새 우리의 데이트는 끝이 나. 식상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거리를 걸으면 어느새 우리의 데이트는 끝이 나. 지겨워. 지금 픽사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음이탈이라고 하죠? 오늘은 별로 티 안 났어요. 티 안 났어요? 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같이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인간적인 그런 네. 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공연은 항상 아쉬움이 있어야죠. 맞아요. 아쉽진 않으실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수경 씨 말고 여기 주은 씨랑 저랑 여기 재영 씨가 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코러스라는 게 그렇게 많이가 안 됐어요. 이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조명이 또 이렇게 따뜻해서 좀 좋네요. 오늘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따뜻하시죠? 네. 포근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다음 곡은 신데렐라가 스마트하지 않아서 이런 곡인데요. 제목이 좀 저희가 특이하게 짓는 편이에요. 어떤 곡이죠?
신데렐라가 스마트하지 않아서라는 곡은 요즘 스마트한 세상에 신데렐라가 있었으면 과연 행복한 그런 왕자님과의 결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네. 요즘 옛날에는 신데렐라가 이제 구두를 잃어버렸을 때 왕자님이 구두를 들고 집 곳곳마다 다 찾아다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이 더 애틋했었는데 만약에 요즘 세상에서 신데렐라가 있었는데 유리구두를 잃어버렸다면은 왕자님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랬더니 이제 오빠랑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요즘 같았으면은 페북이나 트위터에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바로 한 번에 찾았을 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랑이 그때는 애틋하고 그때의 그런 사랑이 요즘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곡을 써봤습니다. 당황하셨죠? 네, 지금 갑자기 말문을 막혔습니다. 저희 단독 공연이 아니에요. 네, 네, 저희 다음 팀 있는데. 네. 네.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데렐라가 스마트하지 않아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내 모난 세상 벗어나 너와 나 단둘이
보자. 감사합니다. 빅바디가 또 나가서. 아, 네. 인간적으로 보이기 네, 위해서. 네. 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요. 조명이 따뜻해서 자꾸 목이 말라오더라고요. 네. 저희 신데렐라가 스마트하지 않아서는 그런 저희 앨범에 좀 독특하게 타이틀곡을 두 개로 뒀어요. 더블 타이틀곡입니다. 네, 저희 지금 들려드린 음악은 다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노래고요. 저희가 이제 또 벌써 네 곡을 하고 마지막 한 곡이 남게 됐어요. 네, 아쉽습니다. 첫 번째 목요일 박준하 씨와 함께하는 그런 공연에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꼭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뵐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는 빨간 의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니나노 나논이란 곡인데요. 죄송해요. 박수하실 타이밍을 좀 놓쳤죠. 네, 다음 곡은 니나노 나논인데, 저희가 한국풍 주문을 만들고 싶었어요. 뭐, 아브라카다브라, 뭐, 수리수리마수리, 비비디바비디브, 이런 네.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데, 어디서 따왔죠? 니나노, 닐리리아, 니나노에서 앞에 니나노를 따와서 뒤에 니은, 니은, 니은을 이어붙여서 니나노, 나노니. 이런 네. 주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되게 따라 부르기 쉬워요. 네. 어떤 노래냐면요. 니나노. 아이고. 니나노. 나노니.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단 소망을 담아. 니나노. 나노니. 네. 이런 쉬운 곡인데요. 되게 따라 부르기 쉬우시죠? 제가 중간에 너무 앞에 부분을 불러가지고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니나노나논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 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1, 2, 3.